농협대 면접 정보입니다. 농협대 면접 방식은 의대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비슷한 MMI 면접입니다. 면접실 여러 개 이동하면서 면접을 보는 형태입니다. MMI는 다중미니 면접으로 의대에서는 오래된 방식으로 인성방, 상황방, 모의상황방으로 구성되어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대에서 이와 같은 MMI 면접 방식이 진행된 것은 2021학년 즈음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농협대 다중미니 면접의 각 방별 면접관과 피면접인 학생과의 구도는 한때는 면접관 3인의 피면접인 학생 3명이 동시에 입장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접 형태는 다대다 방식의 면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면접과 3명의 피면접인 지원자 학생 1명이 들어가서 보는 다대일 방식입니다. 각 면접실에 1명의 학생만 입장해서 보는 만큼 예전 3명이 들어가서 볼 때와는 달리 상당히 속도감 있게 면접이 진행되고 방을 옮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각 면접실당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한 개 면접실 기준 2에서 4분의 짧은 시간에 학생 1인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긴장도는 더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각 면접실의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대의 MMI 면접은 인성방, 상황방, 모의상황방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경우가 있으나 농협대 면접은 물어보는 내용별로 방을 구별해 놓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협대의 경우 기본 소양 즉 인성과 전공 소양 즉 지성을 평가한다고 보이는데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농협대에 맞는지 적성을 기준으로 한 전공적 합성을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 면접실에서 다양한 면접 문항이 출제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된 면접 문항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챙겨서 연습해야 할 문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문항들은 자주 출제되었던 면접 문항들입니다. 이러한 기본 문항은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꼭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안 물어봐서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았는데 이러한 기본 문항에 대한 답변이 빈약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농협대 지원 동기, 농협대에서 3년간의 학업 계획, 미래 농협인으로서 비전과 포부, 자신이 농협 조직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장단점, 농협대를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해서 자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기본 문항에 이어서 농협대 관련 및 농협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농업 및 농촌 관련 시사 문항들, 그리고 의대 면접처럼 상황형 혹은 모의 상황형 문항이 출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농협, 농협 조직, 농협대 관련 문항에 대한 것들은 아래 질문들을 참고하세요. 예시 문항으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협동, 경쟁, 갈등이 있는데 협동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지원자는 협동정신 혹은 협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온 노력이나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갈등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갈등이 조정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농업 및 농촌 관련 시사에 대한 문제들은 아래 질문들을 참고하세요. 최근 농업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농촌 융복한 산업으로 육찬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미래 농협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대비해야 하나 그 외 논술에서 나왔던 주제들도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스마트팜, K푸드, 디지털 농법 등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기출문제에 대한 문의나 모의 면접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스팟 논술 면접팀의 6차 산업교육센터로 문의해서 농협대 면접 1차 합격생으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차 합격생에 한하여 면접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의 면접 수업이 가능한 점 유념해주세요. 대면 및 비대면 농협대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농협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서 당당하게 농협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팀의 6차 산업교육센터에서 농협대 면접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